셀프네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네이쌤입니다. 네, 오늘은 유리알 자석젤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자석젤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석 위치도 문제가 있고 자석 뗄 때 자석을 하다가 뗄 때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 큐어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유리알처럼 잘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지금 검지랑 중지 해볼 거고요. 지금 검지하고 중지에 제가 베이스를 얇게 한 번씩 발랐는데 한 번 더 발라줄 거예요. 제일 문제는 베이스를 울퉁불퉁하게 바르면 안 돼요. 자, 도깨비 젤이 잘 나오려면 울퉁불퉁하게 바르는 게 아니라 네, 베이스를 조금 양을 더해서 통통한 느낌이 나도록 발라줍니다. 자, 베이스 바를 때 대부분 이렇게 눕혀서 붓을 눕혀서 얇게 바르시는데 베이스를 잘 발라야 컬러도 잘 나옵니다. 베이스가 울퉁불퉁하게 발리면 그 다음 컬러에도 울퉁불퉁 발리기 때문에 어떤 아트를 하느냐에 따라 베이스 젤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좀 통통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베이스 양을 조금 많이 해서 발라볼게요. 바르고 옆으로 보셔서 네일 능선도 봐주시면 좋은데 저는 스마일 라인 위쪽에 좀 움푹 패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줄 겁니다. 자, 베이스 젤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거. 네, 좀 채워졌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고 큐어링 바로 할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흐릅니다. 그래서 꼭 다섯 손가락 바르고 큐어링 할 필요 없고요. 하나하고 10초 각큐어하고 다음 손 작업하면 시간 절약할 수 있어요. 10초 각큐어했고요. 이번에 중지 발라볼 거예요. 전 두 손가락만 할 거기 때문에 10초하고 중지하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하나 바르고 10초, 하나 바르고 10초, 10초 해서 마지막 엄지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손이다 그러면 그때 전체 큐어링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손 같이 들어가니까 시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각 큐어는 다 각 큐어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각 큐어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추가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내가 평소에 발랐던 것보단 두 배 정도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큐어링 다 됐고요. 미경화 젤 닦아볼게요. 도깨비 젤 떠서 평소와 같이 젤 컬러 바르듯 바르죠. 바른 다음에 자석을 가지고 와서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자 광택을 좀 만들죠. 왜 나는 크게 반짝거림이 없는 것 같지? 자석젤 하면서 분명히 더 반짝거려야 되는데 아 투코트 하면 되는구나 해서 투코트 작업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원코트에만 끝내도 괜찮아요, 자석젤은. 네, 여기서 문제가 뭐죠? 네, 젤 컬러 양이 적은 거예요. 지금 우리 일반 컬러 바르듯 발랐거든요. 근데 아무리 자석을 갖다 대도 정말 반짝이게 했는데도 반짝임이 한계가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게 양이 적어서예요, 정말. 자, 아까 발랐을 때 우리 젤 컬러 바르듯 이렇게 붓을 누르고 발랐기 때문에 양이 적어요. 내가 양 조절 못하면 한 번 바르고 한 번 더 해서 투코트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근데 원코트에 진행하는 것이 조금 더 좋고 투코트에는 잘못했다가 더 진한 느낌 때문에 별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양을 조금 더 가져가 올게요.
처음 발랐던 양의 두 배 정도 되는 양으로 한 번 더 발라보겠습니다. 확실히 얇게 바른 것보다 조금 두껍게 바른 게 반짝임이 더 있죠? 그래서 도깨비질 하실 때는 양을 좀 넉넉히 바르셔야 돼요. 넉넉하게 어떻게 발라요? 자, 옆으로 봤을 때 붓을 눕혀서 바르는 게 아니라 스치듯 발라주세요. 힘을 빼서. 자, 누르는 거 아니고 붓은 스쳐서 발라주세요. 자, 양이 없으니까 양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양을 넉넉하게 해주고, 자, 큐티클. 저 스쳐서 바르죠? 자, 이렇게 스쳐서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할 건데요. 자, 자석은 지금 어떤 구간이 반짝임을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넓은 면적을 옆으로 갖다 대니, 네, 없어지고, 네, 옆면으로 갖다 댔더니, 네, 반짝이가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 말고 윗부분, 윗면. 자, 윗면을 갖다 대보는 겁니다. 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옆면 이렇게 좀 갖다 대니까 뭔가 좀 유리할 느낌이 조금씩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자, 옆으로 갖다 대도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갖다 대도 느낌이 나죠. 자, 아마 영상 많이 보셨으면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유리알 만드는 거 보셨을 거예요. 자,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느낌 나오죠? 자, 윗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넓게 가셔도 되고요. 너무 넓게 가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좁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왔다 갔다 크게 한번 해보시고 좀 좁게 왔다 갔다 해보신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보면 이런 느낌.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유리알 아트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젤 컬러 양도 중요한데요. 자, 왔다 갔다 했어요. 유리알 느낌이 지금 나오는 것 같다. 이때 자석을 천천히 떼면 이렇게 됩니다. 유리알 느낌 사라져요. 자, 자석에 의해 움직이죠. 자, 이렇게 유리알을 만들었는데 자석을 천천히 빼면 네, 그 느낌이 없습니다. 그 느낌이 금방 사라져요. 문제가 뭐죠? 자, 문제는 자석을 갖다 대고서 엄청 빠르게 빼야 돼요. 이렇게 만들고 천천히 내리면 자석에 의해 움직이고 펄들이 금방 퍼져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놔두고 구경하는 거예요. 잘 나왔네. 만족한다. 이렇게 큐어링 할 때 그 순간에 자석젤들이 다 퍼져버려요. 다 퍼져버려서 샵에서 한 느낌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석을 하고 자 자석 유리알 느낌을 하고서 재빨리 뺀 다음에 빨리 큐어링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야 네, 유리알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 다 하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도깨비젤은 한 손하고 한손 큐어링 하셔야 돼요. 한 손하고 재빠르게 빼서 재빠르게 큐어링. 그래서 램프에 들어가는 게 느리다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빼서 핀 큐어로 바로 그냥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너무 오래 연습해서 이렇게 흘렀습니다. 다시 바르고 해볼 거예요. 자, 넉넉하게 바르고,
한번 반짝이 나타내도 되고, 자, 나타내도 되고, 자, 없애도 되고, 없앤 상태에서 윗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해볼게요. 자, 왔다 갔다 해볼 때는, 자, 그러니까 크게 하셔도 되고, 좁게 하셔도 됩니다. 자, 좁게 했어야죠. 빨리 빼야 됩니다. 자, 이 느낌 나도록. 자, 빨리 빼서 빨리 큐어링. 자석을 갖다 댄 다음에 재빠르게 빼서 바로 큐어링 하시는 게 유리알 자석질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석질 반짝이 하고 싶으면 이 방법을 하셔야 되고요. 중지에는 다른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베이스 넉넉하게 바르고 큐어링 한후 도깨비질 넉넉하게 바르기. 자, 양은 내가 원래 평소에 발랐던 양보다 2배 이상으로 발라주기. 원 코트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잘안 나왔다면 투 코트 진행하시면 되고요. 도깨비질 반짝거리는 건 브랜드마다 좀다 다르고요. 컬러에 따라도 좀 많이 달라요. 넉넉하게 바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어디가 제일 나랑 맞는지를 먼저 연습을 하세요. 자, 위에서 밑으로 면적을 크게도 되고 좁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유리알 느낌의 자석제를 한번 해봤는데, 탑질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통통한 느낌을 원하시면 탑질 많이 발라야겠죠? 기포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통통하게 오버레이를 해줬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고 하나 큐어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양이 많으면 잘 쏠려요. 네, 이렇게 해서 유리알 자석질 알려드렸는데, 브랜드마다 반짝거림이 조금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자석 위치 중요하다는 거, 내 마음에 들었을 때 재빨리 빼서 바로 큐어링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